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먼 거리에서 스트레이트2가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접 상태에서는 부담이 없죠. 어차피 거리가 잡혔으니까 내가 앞손을 내든 뒷손을 내든 다 맞는 거리였으니까 부담 없이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거리가 일반적인 대치 상태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뒷손부터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2를 맞추려면은 앞손, 원을 맞춘 다음에 2를 맞춰야지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뒷손을 먼저 내가지고 맞추긴 어려운데, 일단 뭐 질문도 왔고, 또 제가 동영상에서 좀 이상한 거 봤어요. 그 카페 동영상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크게 반 스텝 가는 거, 그리고 원 스텝으로 가는 거 두 개로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 반 스텝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난번에 나오야랑 골로프 낀 파워 후 그 자세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이 파워훅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바꿔주면 돼요. 어차피 몸 움직이는 건 거의 똑같으니까. 첫 번째 나오야 스타일은 기본 스탠스 관계에서 앞다리를 반 스텝 정도 보내주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투를 치는 거죠. 양다리가 모두 움직여가지고 반 스텝 전진한 건 아니지만은 앞다리가 반 스텝 정도 빠졌으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좀 이동된 상태죠. 중요한 건 앞발을 보내기 전에 양발 상태가 어느 정도 좀 균일한 상태겠죠. 만약에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앞발을 보내려고 하면은 잘 안 되고, 약간 이렇게 균일한 상태에서 보내줘야지 그 다음에 좀 넓은 스탠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골로프킨 스타일은 앞발을 보내주면서 뒷발이 따라오면서 딱 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앞발을 보낸다. 이게 뒷발을 밀어주니까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발이 밀어준 힘으로 앞발이 보내지면서, 그리고 뒷발이 아직 힘 남아있죠? 이 힘을 이용해서 다시 끌고 오면서 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뒷발의 중요성은 아까 전에 했던 나오야 스타일에서도 앞발을 반 스텝 정도 보내기 위해서는 뒷발이 밀어줘야죠. 그래서 뒷발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반 스텝이 아니라 원 스텝 정도 가면서 치는 투를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 복싱 카페에서 동영상을 봤어요. 밑을 치는 그 동영상이었는데, 밑을 받는 사람이 좀 멀리 빠지란 다음에 앞발을 밟으면서 들어오는 좀 그 멀리서 치는 투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투 간격을 보니까 기본적인 대치 상태 거리가 아니라 원 스텝을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밑에 친 사람이 그 주문을 받고 어떻게 했냐? 보면 되게 이상하죠. 이게 뒷발에 주는 힘을 몰라가지고 그냥 주문이 앞발을 이렇게 밟으면서 들어가라 하니까 뒷발에 힘을 못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뒷발이 몸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나우야에서 이 앞발을 보낸다고 하고 뒷발을 밀어서 보낸다고는 안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밑에 친 사람이 뒷발을 이용하는 법을 모르고 앞발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정쩡한 자세 보였다. 그러면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원스텝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또 원스텝으로 가는 투가 좀 비효율적이고 하기 좀 곤란한 공격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원스텝으로 투를 날릴 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 스텝을 들어간 다음에 돌리면서 내는 그런 스트레이트죠. 보시면 그냥 원 쪽에서 원 빼고 투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나오야의 반 스텝 정도 들어가면서 치는 그런 스트레이트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그 힘을 이렇게 치듯이 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치듯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치기 위해서는 다리를 좀 앞으로 보내는 힘을 좀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힘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원스텝으로 들어가는 투는 좀 동작이 확실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반스텝 정도 들어가는 거는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원스텝 들어가는 거는 그냥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체득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체감 가서 운동합시다.